어제 창원에서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때아닌 물난리가 났는데요. 대부분 수도관이 도로 아래에 묻혀 있는 데다 경남은 노후관도 많아 비슷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물이 빠진 자리는 깊이 3m의 땅꺼짐도 생겼습니다. 수돗물이 뿜어져 나올 때 토사도 쓸려 나오며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수도관 이음부가 떨어지며 4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수돗물 500톤이 유출됐습니다. 터졌을 때 그때는 지나가는 차가 있었는데 경찰서 신고를 해갖고 경찰들이 빨리 와갖고 차를 막았어요. 그래야 큰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히. 사고가 난 수도관은 2008년 묻어 7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관 위로 자동차가 다니며 준 충격이 누적돼 이음부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해빙기가 되면 도로 아래에 묻힌 수도관 파열 사고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만 하더라도 20년 넘은 노후관의 비율이 42%로 전국 평균 30%를 크게 웃돕니다. 누수 여부를 조사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입니다. 100억 정도 투입해서 연간 한 그 50km 정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노후화, 그 간이 노후화되는 율에 비하면은 투자되는 비율은 적습니다. 노후관 비율은 진주 55%, 통영 53%, 거창 43% 등 경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아래 시한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